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부산에 초량동이라고 하는 초량 골목에 정말 오래된 문방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짧게는 50년, 그리고 길게는 100년 정도까지 된 문방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바로 찾아가가지고 오래된 뭐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뭐 혹시나 있으면 오래된 미니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전에 조사한 결과 한 50년 됐다고 하거든요. 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입구부터 아주 오래된 포스를 풍기죠. 여기가 이렇게, 자, 여긴 또 먹을 거랑 이런 거 팔고요. 여기 추억의 뽑기, 뽑기 이렇게 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기 더 텔레비 뒤에 넘어가. 예예. 예. 내 사람 와도 없지만 텔레비에 뒤에 예, 예. 넘어가가지고. 뱀주 사이 놈이도 그 뒤에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사인 한 50년 됐다고요? 50년. 여기 앞에 학교가 있나요? 제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초량초등학교. 아, 바로 앞에 이게 학교구나. 이학교 나오나 이 학교 나왔다고. 박할린하고 나왔다. 박할린이랑 나우나가 이 학교 나왔다고요? 이경규하고. 이경규 씨, 나우나 씨, 그리고 박할린 씨가 이 학교 초량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맥분하고 박할린도 옥상에 올라가 그때 뭐 하고. 이경규 선생님이 그러면 어릴 때도 사장님이셨어요? 아니지. 그때는 아니었고. 그건 너무 옛날이고. 촬영한다고 몇 번 왔다고요? 나오나는 그냥. 사장님 모자가 근데 너무 예쁘십니다. 예? 모자가 너무 예쁘세요. 사장님 혹시 그거는 요즘에 옛날 장난감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갔겠다, 맞죠? 예, 없어. 없어요? 아예 없어요? 둘라해도 없어서. 부루마블도 없고. 저 넘어가가 뒤에 텔레비 뒤로 해가지고 저 뭐. 텔레비 뒤에 넘어갔고. 신발도 거울에 오면 넘어가고. 나는 그 세상에 못 가본 거네. 그 혹시 옛날에 미니카라는 장난감도 요즘에 없나요? 예, 옛날에 미니카 조립도 있고 예. 없어요. 정말. 요즘에는 없어요. 옛날 거 다 없어졌구나. 그때는 미니카 조립도 있고 미니카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랬는데. 예. 총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예, 총은 요새도 있고. 총은 요새도 있어요. 비싸고 로봇도.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요런 건 다 요즘 거겠다, 맞죠? 다 요즘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학생 수도 많이 줄었죠? 학생도 없어요. 학생도 없고. 지금 학생도 몰라. 200명. 1학년만 해도 4,500명. 그러니까 옛날에 1학년만 4,500명이 됐는데. 15반, 16반. 그러니까. 일단 사장님 구경 잘했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50년 된 문방구 구경 한번 해봤고요. 바로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옆에도 여기도 문방구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트로 시대라 해서 옛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레트로 시대라 가지고. 혹시 옛날 장난감 혹시 따로 뭐 있지는 않죠? 다 빼갔어. 사람들이 다 빼갔어요? 난 너무 늦게 왔네. 한발 늦었다. 한발 늦었네. 이거 뒤지는데 뭐 몇 시간을 찾더라도. 몇 시간을 찾아요? 장갑 끼고 시작하는데 뭐. 장갑 끼고 시작한다고? 장갑 끼고 들어와서 아가씨들이 막 이쁜 새 아가씨들이 다 부부가 와서 다. 너무 늦게 왔네. 근데 또 잘 찾아가더라고. 원래 이런 데 다 있었는데. 다 찾아가더라고. 예, 다 찾아가 버렸네. 다 나오더라고 자기들이 원한 게. 다 빼갔다니까? 장난감 다 빼갔어요? 다 빼갔지. 요즘에는 어떤 거 좀 딱지. 그런 거. 저 옛날 거 찾고 딱지, 있었는데. 딱지, 카드. 네. 지금 이런 것도 다 저 교재도 있잖아요. 예, 교재도. 20몇 년 팔던 거예요. 20몇 년 팔던 예. 거. 이런 거. 위에 교재고 더 위에. 더 위에. 이런 거. 교재야. 지금 찍어놓으면 뭐 한 몇십 년 지나면 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다 교재예요. 찍어놓으면 좋을 거예요. 위에 다 교재예요, 그거. 위에 교재고. 다 교재. 이런 거 다 교재예요. 지금 뭐 초등학생들 쓰는 거니까. 예예.
나중에 제 아들 뭐 대학교나 뭐 이런 데 가면 이것도 없어지죠. 그렇죠. 야, 그래도 아직 이런 건 파네요. 그 국기 계약하는 이거. 예. 네. 여기는 못 파는구나. 예. 생활용품도 많아요. 예, 생활용품도 많이 파네. 뭐 인력서 뭐. 그런 생활용품도 많아요. 요즘 조립 그거 뭐 안 파. 조립 자동차. 아니,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 그런 게. 아이고. 옛날 일이 있지. 요즘에 요요도 사나요, 애들이? 그것도 사계절 다 나가는 거. 아, 요요는 요즘도 계속 나가요? 사계절 나가. 사계절 나가고. 오. 요요는 예. 항상 나가지. 아, 요요는 항상 나가요? 항상 나가는 게 있지. 한 20년 전부터 계속 인기가 있었잖아요. 100년 전부터 예. 나갔지. 아, 100년 전부터 나갔어요? 이게 지금 100개 됐으니까 이거 그거하고 같으니까. 여기가 몇 년 된 건가요? 이거하고 같으니까 100개. 아, 100년? 학교랑 같으니까? 아, 학교가 100년 됐으니까. 아. 저 교회도 130년 됐다 하니까. 어디가 130년 됐어? 앞에 교회도 130년 됐어. 네, 이번에 130년 됐잖아. 아. 전쟁 일어나고. 예. 그 피난 왔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때 세웠어요. 아, 그때 세워진 거예요? 100년이 더 됐지. 전쟁 났을 때. 아, 130주년. 한강 이남면에서는 제일 예. 먼저 생긴. 아, 조금만 빨리 왔으면. 사진 찍면서 안 편지. 그니까요. 아, 조금만 빨리 왔으면 오래된 그 장난감 좀 챙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없네요. 못 사가. 3만 원이라면 기금을 하거든. 아, 3만 원이라도 살 수 있는데. 아, 지금 있어요? 사오면 있지. 아, 사오면. 사오면. 아, 때우시면 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10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뭐, 옛날 장난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와, 지금 여기 문방구들 양쪽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한 50년, 50년, 100년 뭐 100년, 100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래된 문방구지만 오래된 왕구류나 오래된 제품은 이미 다 싹쓸어 갔다, 이제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교회가 130년 됐다네요. 이 교회가 130년 됐고 여기 있는 초량 초등학교 나훈아 선생님 그리고 이경규 선생님 그리고 박할린 선생님이 나온 이 초등학교도 한 100년 됐고 정말 오래됐네요. 그리고 제가 저쪽에 차를 대놓고 오는 길에 문방구를 한 개 더 봤거든요. 근데 저기도 엄청 오래돼 보여. 근데 오래된 문구 한 개는 있겠지. 한 개라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자, 여기도 초록색 보이시죠? 여기도 문방구거든요. 자, 여기도 문방구인데 여기는 뭔가 오래된 장난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일단 부산에서 제일 오래 되기도 했고 이거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도 100년 정도 된 문방구가 잘 없다고 들었거든요. 옛날 제품은 이제 찾을 수 없다, 이미 매스컴이나 그리고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뤄졌던 문방구들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신기한 게 있었으면은 바로 와가지고 챙겨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바로 제가 또 한 군데를 알아놨습니다. 바로 옛날에 우리가 그 야이야 토이라고 해가지고 미니카를 유통했던, 한국 타미야가 생기기 전에 미니카를 유통했던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본사가 부산에 어디 문방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한번 가볼게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지금 문방구 저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문방구 사장님들,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문방구 사장님들한테 아직도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정말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뭐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학생 수가 됐는데 지금은 뭐 다 합쳐도 200명이 될까 말까 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뭔가 가슴이 조금
이상해지네요. 오리꼬리해지네. 초량동에 있는 문방구, 100년 된 문방구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남포동 국제시장, 국제시장 어딘지 아시죠? 여기 남포동에 있는 국제시장, 여기에 있는 국제시장에 있는 오래된 문방구가 한 군데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 와봤습니다. 여기 한 바퀴 돌아보면서 오래된 물건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왕구골목인가? 문구점이 엄청 많네. 여기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 좋겠다. 근데 일단 제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왕구, 국제왕구사라고 하는 곳이고요. 보이시죠? 주식회사 야야, 옥스퍼드 블록 전문. 여기가 옥스퍼드 블록 전문점인가?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드. 네, 일단 사죄 인사드립니다. 국제왕구에서 찍었던 영상이 오류가 나서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국제왕구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오래된 문방구는 아닙니다. 일단 30년 되긴 했는데 이제 왕구 도매점 같은 그런 느낌, 되게 깔끔하게 도소매 같이 하는 그런 신세대적인 왕구점이었고요. 그리고 간판에 야야토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옛날에 같이 야야토이랑 같이 뭐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따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그리고 옥스퍼드 그 블록 있잖아요. 그 이마트가도 있고 뭐 다이소에도 있고 뭐 블럭 레고 같은 거, 그거에 이제 그게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본사 느낌으로, 지금은 물론 본사는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긴 했는데 지금 본점 느낌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 사장님 되게 친절하셨고요. 제가 타미야 미니카가 혹시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있다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메인 장소가 아닌 뒷문으로 나가서 약간 창고 같은 데로 이렇게 가니까 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모델은 두 개가 있었고요. 바로 스톰 크루저라고 하는 모델이랑 그리고 팬텀 블레이드라고 하는 모델, 요 두 모델이 한 15대에서 20대 정도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개 한 개 이렇게 빼왔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야이야, 주식회사 야이야, 그래가지고 타미야 제품을 이렇게 다 다뤘던 건 아닌 것 같고 옛날에 주식회사 야이야에서 이 미니카를 유통을 할 때 그때 했었던 미니카 중에 이제 정말 극소량이 남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제가 이거 사니까 모터도,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챙겨가라고 모터도 두 개 챙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크리스탈 모터가 들어있네요. 크리스탈 모터. 그리고 가격은 한 대당 5,000원 해가지고 두 대에서 만 원에 샀습니다. 한 대당 5,000원에 두 대 만 원에 샀고요.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국제왕구에서는 미니카가 정말 극소량 남아 있었다. 여기가 왕구 골목이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 20년 전에는 왕구 골목이었는데 지금은 다 빠지고 왕구가 이제 거의 여기 말고 한두 군데 더 있다고 하는데 왕구 골목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네. 좀 돌아다닐 만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국제왕구에서 타미야 미니카, 야이야, 야이야 토이도 같이 했었던 국제왕구에서 타미야 미니카 개당 5,000원의 득! 개꿀이죠.